안녕하세요. 도마지 한기입니다. 여기 화분에 심은 것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물에 담아서 한 7주간 물에 담았다가 뿌리가 약간 나온 거 제가 한 이틀 전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분 그 뿌리 부분 끝에 물기가 닿게, 물이 충분히 닿게, 트레이를 받쳐서, 물이 많이 닿게 했고요. 그 옆에 보는 것이, 그냥 화분에, 새로 가지를 잘라서, 잎은 좀 떼고, 어저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도 하나 심었고요. 저기, 연습장에, 대추밭 있는데, 거기에, 역시 무화과를 가지를 잘라서 금방 자는 걸 그저께 심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먼저 비디오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홈디포에서 사온 브라운 터키 피그입니다. 브라운 터키 피그. 두 개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 터키는 저 뒤에 보이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다 심을 겁니다. 브라운 터키는 그래서. 당분간은 화분에서 키우고요. 나무가 딸리는 대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화과를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 직접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심었는데 밑에 물을 많이 잠기기 위해서 5갤런짜리 통에 화분에 먼저 무화과 가지 자른 걸 심으시고 5갤런 통에 넣으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뿌리가 물에 잠기게 그래서 당분간 뿌리가 날 동안은 물에 잠겨서 자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이 방법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남가주,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더운 지방에는 지금 해도 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추운 지방에는 안 되겠죠. 곧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를 잘라서 심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물통 안에 약간 잠기게 하면 제가 이게 한 이틀 지났는데요. 약간 시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마르지는 않고요. 물에 담갔다가 뿌리를 약간 낸 이쪽 거는 한 3일 됐는데 계속 잎이 그렇게 시들지가 않네요.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산 브라운 터키 보시다시피 이런 첫 해는 이렇게 곧장 일자입니다. 그래서 잎을 품고 이렇게 무화과가 열리고요. 이 가을에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내년 봄에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가지가 옆으로 나오는 거죠. 가지가 나오면서 또 잎이 열리고 그 잎에 이렇게 같이 잎을 품고 모가가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내년 봄보다 금년 가을에 지금 지금 사시면 시간을 1년 세이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도마도 향기 오늘
브라운 털키 입양한 날입니다. 10월 15일. 제가 옛날에 약혼한 날인데요. 29년 전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토마토 향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